이게 뭔 일이래? 색색까지. 예, 이건 가방이 이렇게 많아요. 형형색색의 여행 가방들. 많기도 하다. 이 가방을 다 어머니 쓰고 계시는 가방이에요? 그렇지. 다 써요. 가는 데가 많으니까. 아니, 핸드백 갈고 세우는 것도 많고. 아, 이거는 서예의 가방이에요. 그 용도에 따라 관련 물품들이 담겨 있는데 서예 가방. 이거는 공부할 때 쓰는 책가방. 이건 책가방. 이건 한국무용 갈 때 무용복이고 이거는 부채. 한국무용 할 때. 아니 이런 건 보통 가방에 담아도 될 텐데 왜 하필 여행 가방인지.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 아, 남복이도 좋고 옷도 많이 들어가고. 각 가방에는 그날 그날 입을 옷들이 추가된다는 것. 아무데나 담을 수 없다는 옷들. 아무나 소화할 수 없는 총천연색 정장들이 색깔별로. 여기도 또 만들어 옷이 이렇게 많이. 어머. 화려한 정장에 어울리는 색색깔 블라우스에 포인트가 되어줄 스카프, 엣지 있는 모자까지 완벽 구비. 그런데 이 옷들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우리 아저씨가 다 해줬어요. 네? 아, 이게 네? 아버님이 다 해주신 거라고요? 네, 그렇죠. 이 옷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이죠, 디자인이. 우리 아저씨가 다 해줬기 때문에. 아, 자기야! 직접이요? 이리 들어와봐요.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 능력자 남편 등장! 이거 아버님이 이걸 다 하신 거예요, 옷을? 다 우리 실천, 내가 해준 거예요. 이거. 내가 양복도 하고 수선도 하고 그러니까 내 선수 내가 만들 줄 아니까 내가 그거 만들어준 거예요. 디자이너 선생님이시네요. 오직 아내를 위해 한땀한땀 지어낸 옷들. 그 정성이 놀라울 따름. 이게 보나 저 아나운서들 그 패션을 내가 보면은 이것을 올해는 이렇게 한번 쓰겠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지금. 근데 그거 되게 젊은 분들이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입는 거니까 어리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소화시킨다니까. 천을 따오면은 빨리 해서 이쁜 그 모양새를 보려고. 영감을. 아무리 바쁘도 손님 거 잡아채놓고 우리 집사람 옷을 해준다니까. 아니 그 얘기하지 마 어떡해요. 디자이너 남편의 모델 아내. 그야말로 구창 구수. 좋다. 아 또 그래도 내가. 아 저 얼굴도 보이게 해. 그렇지. 미남이니까. 아 그래도. 그 어떤 패션쇼보다 특별한 부부의 2013년 컬렉션. 옷 만들어. 공항 언니. 자세가 똑같으세요. 자세가 똑같으세요. 비날레까지 멋있게. 두 분이서 그러고 어디 가세요? 샌프란시스코요. 밤낮 샌프란시스코. 나한테는 모르니까 밤낮 샌프란시스코요. 패션쇼의 여흥은 한국 무용으로 이어지고 부채춤까지 선보이는 할머니. 갑자기 왜 치시는 거예요? 아 기분 좋으면 갑자기 이러다가도 치고 설거지하다가도 치고 그냥 세상이 좋잖아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돼. 패셔니스타의 분위기 메이커까지. 갑자기 취미 새하루 만나러 대구 살아야 돼. 그날 저녁 이제 화려한 공항 언니에서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갈 시간. 그런데 구석구석 마사지하느라 한참. 마사지만 잘 해주면은 이렇게 젊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이것이 또 있죠. 네? 이게 뭐예요? 뭔데요? 아니 웬 냄비가 욕실에? 쌀뜨물이요. 겉뜨물. 쌀 눈에 비타민 C가 많잖아요. 좋다는 건 알아도 실천하긴 참 어려운 쌀뜨물 세안. 여기서 끝이 아니니. 식초. 아니 이건 식초? 밤에 세수 때만 식초를 헹굴 때 제일 마지막 세 번째 헹굴 때 찬물로 헹구면서 세포 모공이 좀 줄어져서. 남다른 패션에 이어 피부 관리까지. 누가 내일 모레 칠순 앞둔 할머니라 할까? 땡큐. 최소고 들어오면 옛날 얼굴 딱 나면 또 그대로 좋다고. 매력 있어? 그 얼굴, 그 얼굴 그 삼자고. 매력 있다고. 아버님이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사랑은 이제 사랑이라기보다도 살아온 의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용기를 줘요 언제나. 띄워주고 용기 주고. 남편 앞에서도 줄곧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밤낮으로 자기 관리를 해왔다는 할머니. 그 시작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또 거기다가 옷도 화려하게 입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시를 하더니.